자, 5만 원짜리를 자, 하나, 둘, 자, 셋, 넷. 자, 다섯 개입니다. 일단 돈을 넣으실 적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접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반드시 펴져 있어야지만 운을 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갑 많이 쓰시는데 사실상은 반지갑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갑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돈을 넣어놓으면은 이상하게 막 빠질 때도 있고 네. 어떤 때는 막 쌓이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이 네. 있을까요? 아유, 또 방법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겠죠.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방송에 나가는 거 말고요. 저한테만 특별히 이렇게 해주실 만한 비방이 없나요? 진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비방이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제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잡고 또 신령님 전에 기도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임의대로 지어서 만들어서 뭐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준다라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령님 전에서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오늘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 방송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지갑에 대한 색깔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갔어요. 뭐 맞아요. 빨간색은 돈을 주고 노란색은 재물을 갖다 주고 재수를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갑 안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돈이 그렇죠. 돈이 많아야 그렇죠. 좋은 거죠. 뭐 돈도 있어야 빨간 지갑도 사고 노란 지갑도 사고 그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의 금전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돈을 부를까요? 지갑에 돈이 많다고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갑에 돈이 너무 없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의 돈을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잔돈 지갑하고 같이 돼 있는 지갑을 쓰신다면 일단 그 지갑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잔돈 지갑은 잔돈 지갑대로 쓰시고요. 지폐는 지폐대로 쓰시는 지갑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돈을 앞으로 많이 벌고 싶다 하시면. 그리고 또두 번째는 지갑에 내가 신용카드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신용카드를 또 너무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쓰시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내 카드에 꼽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지갑에 다 카드 꼽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얼마만큼의 금전을, 또 사투리가, 예, 금전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조금 이렇게 들어올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금전이 다르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작은 금전도 좋지 않고 지갑이 불룩할 정도로 금전을 많이 넣는 것도 현금을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럼 적당한 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5만 원짜리를 자, 하나, 둘, 자, 셋, 넷, 자, 다섯 개입니다. 일단 돈을 넣으실 적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접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반드시 펴져 있어야지만 운을 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지갑 많이 쓰시는데 사실상은 반지갑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돈은 5만 원권으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자, 다섯 개. 자, 그다음에 아까 돈 뒤집지 말라고 했죠?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또만 원짜리도 다섯 개. 그리고 천 원짜리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천 원짜리도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돈이 이렇게 어디 한쪽이라도 모서리라도 접혀져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갑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개라는 말은 오방을 말하고요. 네. 오방기도 색깔이 다섯 개죠. 그래서 다섯 개는 오라는 숫자에 있는 행운의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동서남북에 어딜 가더라도 내 금전이 마르지 않고 내가 이제 운을 받을 수 있고 돈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오행, 그리고 우주도 오행, 그리고 금전도 오행으로 보고 순환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내가 5만원짜리는 없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그러자 5만원짜리 없다고 치고, 그러면 만원짜리는 5개, 1000원짜리 5개. 그래서 홀수로 지갑에 돈을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짝이 맞춰진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5만원이 있으니까 10만원이 들어오고, 5천원이 있으니까 만원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짝수로 맞춰지기 위해서 운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안 드리고 내가 내 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씩 항상 이렇게 지갑에 딱 넣고 다니면 부족한 다섯 개는 나의 운기로, 그리고 금전의 또 운기로 예, 나머지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